어, 너무 커. 일단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전부 다 없네. 어머, 어머.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잡아보세요. 아, 아, 하하. 저희가 여기 왜 있죠? 저번에 이제 저희가 서핑을 했잖아요. 카메라 없이는 같이 안 있거든요. 맞아요. 카메라가 저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또 카메라 덕에 우리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체험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재밌어요. 댓글도 좋아서 계속 가려고. 아, 난 좋은데 난 그것도 좋은데? 친구들이 풀어서 댓글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요. 다들 좋아하셨어.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다른 체험을 하러 왔는데 다리 밑에서 뭐 하나요? 승마 해보려고, 승마. 오! 폭발하는 데 있잖아요. 폭발하는 데서 보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스, 그냥 집 가주세요. 아니, 내가 맞는 거야. 아, 그래요? 어, 뭐, 아, 얘기해보세요. 아니야, 얘기하세요. 아, 문제가 있어. 저도 얘기할 게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겁나거든요. 무서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약간 그런 거예요. 꽃보다 남자도 되게 F4만 타잖아요. 맞아요. 아, 약간 부유한. 부유한 분들만 탈 수 있어요. 아니, 고부, 네. 아니, 그런 느낌? 그래서 한 번도 뭔가 내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기는 했어요. 제가 또 역사를 또 벌거벗은 한국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장군의 뭐 옛날 이야기는 말 타면서 활을 쐈는데 막 백발백중이다 막 이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게 솔직히 읽으면서 MSG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역사는 팩트지. 야. 역사는 팩트인데 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일단 오늘 승마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우 선배가 자꾸 생각나. 그 꽃바람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집중 안 해, 자기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체험하러 가보죠. 호스피아라는 어플이 있는데. 호스피아? 네, 호스피아. 저 놀랐는데 지금 점검 중인데요? 잠깐만. 아, 한국 마사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있구나. 여기 있네. 오늘 말 타야겠다 하면 내가 탈 수 있는 말들의 프로필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오. 말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럭키 형도 있는데요. 럭키라는 사람도 있다. 아니, 말도 있다. 일단 저희 뭐 타러 가죠, 그러면? 너무 기대돼. 아, 가보죠. 아, 나 말 빨리 보고 싶다. 산 좀 쉬어줘. 아, 쉬어고 있는데 얘가 안 오잖아요.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잡고 가야겠다. 아, 맞아요. 저기요, 저 이키야 내려놨네요? 어머! 이야, 멋있다. 아, 너무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겁나 큰데요? 실제로 어머. 보면은? 엄청 크죠? 어,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떻게 보면, 어, 은근 크다, 엄청. 그렇죠. 막 뒤 있으면 안 돼. 막 뒤 있으면 안 돼. 어, 날 왜 이렇게 밀쳐? 이제 다가가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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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 번씩 가능할까요? 기준인데? 네. 멜번 승마장에서 미니어처 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혁 코치라고 합니다. 아, 김준혁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이 야무두이라고 합니다. 관리사 일하고 있습니다. 아, 말 관리. 네, 제 관리사님. 얘가 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무슨 내가 타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혹시나. 예. 트리샤가 잘생겼다고. 아, 아까 저희가 들어올 때 봤거든요. 또 핸섬 하세요. 아, 땡큐 소 마치. 파트리스가 태워야 되겠네요. 아니, 저를 태우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도 한번 탈 수가 있나요? 기술 받고? 그럼 탈 수 있어요. 안전하게 착용하시고서 그다음 기승하실게요. 네, 갈아입고 네. 빨리 올게요. 빨리 갈아입고 빨리 말을 타보자. 아, 가리지 마세요. 오, 너무 멋있네요. 와. 비켜주세요, 좀. 어, 진짜 멋있는데요? 네, 아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 오늘 탈 말을 한번 구경할 거예요. 네. 여기는 마사라고 해서 말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도.
혹시 럭키 어디 있어요? 럭키. 럭키, 럭키도 이 안에 있어요. 아, 럭키 형도 있어요. 궁금한. 아, 럭키, 예, 아니, 아니, 럭키라는 분이 네. 계셔가지고. 그 럭키 형도 한번 뭐 간다고 가볼까요? 예, 다 한번 보죠. 쭉 들어가면은 저희 저쪽 왼쪽 방에 럭키가 있어요. 럭키 한번 보러 갈게요. 저희 럭키. 아, 아 럭키야. 조심스럽게도 일단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아, 럭키 형. 럭키 형, 예, 좋아요, 럭키 형. 와, 럭키 형 크다. 천천히 한번 가서 만져볼까요? 천천히. 어, 럭키 떠나요. 잠깐만, 럭키 좀 떨고 있어서 제가. 네, 럭키가 좀 떠네요. 럭키가 많이 떠네요. 네. 키드야! 방금 내가 탔던 말이에요. 아, 만져도 돼요? 안녕. 괜찮아? 괜찮아? 오, 먹어라. 오, 오 느낌이 이상하게. 아. 우리 이따가 또 보자. 나다님도 좀 만져봐요. 이따가 보자. 전화도 해볼래요? 아, 아유, 와서 해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어우 엄살쟁이 엄살쟁이. 저희가 오늘 탈 카시우스. 오 카시우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아니. 겁쟁이야 진짜. 다 열려 그래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진짜 크다. 손을 살짝 그렇죠. 어, 전화도 궁금해한 것 같은데요? 막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네네. 손 가볍게 뻗어서 냄새 맡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머 어머, 방금 봤어요? 이거 한 거? 파리들이 있다 보니까 파리 터치려고. 파리. 아우 다 비켜라. 아, 우리가 이 말을 타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우리 한번 타 볼 건데 혹시 몸무게 한 번만 알 수 있을까요? 저의 몸무게요? 저 요즘 다이어트 좀 해가지고 93kg 정도. 저는 저 때까지는 안 가요. 60대 후반 후반입니다. 60대 후반이요? 예. 이건 말도 안 섞겠는데. 조용히 하세요. 네, 아, 60대 후반이면 일단 네. 뭐 제한이 있어요? 저희가 하필 올라간 것이 척추 뒤쪽으로 올라가요. 무게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은 말 척추를 눌러가지고 말들 허리가 아파할 수가 있어요. 아. 한 80kg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저는 그럼 못한다는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하시겠네요. 나 뭐. 나 못하는 거야? 아, 오빠 그래서 못한다고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떡해. 형은 몇 킬로예요? 80kg거든요. 그래서 저도 80kg 넘으면 사장님도 나 말 못하게 해요. 그럼 혹시... 아, 네. 예. 해주려고. 예. 말을 끌고 파워시킨 수장대로 한번 가볼게요. 궁금한가 봐. 저 너무 신나요. 저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경험.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바로 탈 수가 없어요. 부르다가 왔기 때문에 네. 말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시켜 볼 건데 갈기와 꼬리는 빗으로, 이 체모는 이렇게 부드러운 솔로 제가 한번 털어줄 거예요. 네네네. 네. 전 솔. 겁쟁이, 어떻게 하실래요? 제발 솔. 와, 얘가 순해. 가만히 있어, 그냥. 네. 아이고. 나단 씨는 반대쪽에 솔질 한번 해볼까요? 어, 먼지 엄청 나오죠? 어. 네. 이제 조금씩 거기만 하지 말고 조금씩 뒤로 예뻐 완전 좋고 너무 힐링돼요. 저도 힐링돼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아니 다 인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전 진짜 타보고 싶었던 게 이 위에서는 어떤 시야가 보일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제가 무서움을 감내할 수는 있거든요. 안 된다네요. 나는 못할까봐 준비하는. 더 큰 말이에요? 절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네, 쫄러 가면 있어요. 쫄러 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분 좋구나, 너도. 나도 기분 좋아. 와. 너무 귀여워. 이거 타는 거예요?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잘 해내실 것 같아요. 나라님은 대체 어디로 가, 저거. 혹시 퇴근한 거예요? 혹시? 와, 씨. 와 진짜 인생 살기 쉽지 않다 진짜. 진짜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형 집에 가. 아, 말이 놀래. 우와. 괜찮아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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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더 좋아해. 저 사람 악마야. 저 사람 악마야. 얘가 놀랬어. 친구인데 왜 그래. 말 두 마디 다 준비됐으니까 네네. 저희가 리사님, 계단 위에서 말 타고서 제가 네. 직접 끌고서 원형마저 갈게요. 아, 자, 리사님 먼저 저쪽 계단을 가보실까요? 아, 네네. 잘 부탁해. 어서 말이 쳐다본 거 봐.
하나, 둘, 셋, 쭉. 그렇죠. 아~ 오케이. 아~ 야, 야, 너 괜찮아, 나? 너 괜찮아? 이 상태를 한번 걸어볼 거예요. 티만 똑같이 멀리 보고 허리 딱 펴주고. 그렇지. 고삐를 쓸 때 항상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죠. 저 다른 말은 영업이 안 되나 봐요. 아, 진짜 은근히 매력적이다, 저 말은. 어, 쫓아간다, 쫓아간다. 잠깐만. 빨리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와. 그렇죠. 어우, 차분하게 잘 가네요. 어우, 잘 가네. 그렇지, 이럴 때 칭찬 한 번씩. 아이고, 그렇지, 잘했다. 그렇죠. 나 들긴 쉽지 않은데, 넌 정말 강자야. 어때 보여요? 부러워요. 나오면 탈 수 있잖아요. 살 더 빼서 올게요. 너무 걷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뛰어봐야겠죠? 자, 저희가 뛰는 거는 속보라고 해서 말이 하나둘 하나둘 통통통통 뛰게 될 거예요. 뛰어요? 고삐와 함께 저희 손잡이를 한번 잡아볼까요? 모든 방동을 제 엉덩이로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점점 빨라지죠? 그렇죠, 편안하게. 근데 가만히 앉기만 하니까 어때요? 너무 엉덩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힘들죠? 네. 경속보라고 하는데 말이 통통통통 튕겨지고 느끼셨어요? 네네네. 네, 쭉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아, 확인. 자, 하나, 둘. 아, 야, 너 진짜 잘 뛰어. 아, 이거 되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나만이 더 잘할 자신 있어요? 하나, 힘이 너무 좋아요. 저희 나단인도 온 김에 한번 타볼까요? 뭐? 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아, 아. 재밌는데, 아, 근데 진짜 운동이 완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고마워. 나 프로네 잘 하세요? 베리 템포. 아, 왜? 주 빌리에 뚜. 주 빨리 간주. 네, 이미 삼켓 뒤 빨리 프랑스에 라. 이 빨리 프랑스에, 프랑스에, 뭐, 시집에 빨리 프랑스에. 아, 닦아. 고래, 뭐, 시. 부러워하셔? Tu parles français? Ah, bien sûr, je parle français, moi. C'est un peu difficile, difficile. Difficile. Tu me disais 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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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뜨뜨뜨. 와, 이렇게 높다고? 오빠 칭찬해줘야 돼. 만져줘야 돼. 뜨뜨뜨뜨뜨.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와, 이거 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괜찮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말이 우리를 업어주는 거지, 우리가 뭔가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 심장이, 심장이. 와, 제대로 해. 심장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심장이. 남자로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해. 장군님들은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요? 이 말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했죠? 독일? 그렇죠, 유럽 출신 말이죠. 네. 옛날에 장군님들이 이런 유럽 출신 말들을 탔을까요? 어, 그러면요? 장군인데 실제로 조금 작은 말을 타고 내렸어요. 아, 작은 네. 말 타고 내렸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이거를 타고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세요, 혹시? 저요? 한번 해볼까요? 어, 움직이면서 쓸 수 있어요? 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뛰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좋아요. 알지, 편안하게 힘내. 힘내게 할 수 있어요. 힘내게 할 수 있어요. 알지. 고마워. 얘도 좀 힘들 것 같아. 얘도 쉬게 해줘야 돼. 좀 바람도 맞고 하잖아요. 얘도 맞아요, 보고. 맞아요. 좀 그것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숨마당이 다 자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다들 그렇다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파트리샤에 너무 많은 힘을 썼어요. 이 친구. 약간 다크서클 생긴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럼 다음 코스는 뭔가요? 말이랑 좀 더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말들 사는 바방으로 가서 똥도 한번 치워보고. 말의 그 거시기가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거시기요? 아, 말의 똥.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래서 이걸 치우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내기하면 안 되나?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세요, 혹시?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냥 해보고. 저는 오빠 타면 되고. 무슨 헛소리예요? 제가 리자 태우고 말 위에서 한번 쏴서 이기는 사람은 안 치워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와, 이거.
대결을 할 건데 네. 그 말을 탄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냥 서서합니다, 우리는. 서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드린 거예요. 사기당한 기분인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그 상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똥 치우는 상상. 먼저 하시죠. 아, 좋습니다. 꼬겠지, 당연히. 에이, 설마.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말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말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갈게요. 끝. 미안해. 끝. 너무 크게 웃었나? 미안해. 자, 나야. 맛 쉬운 데가 어디예요? 잠시만요. 아유, 위험을 적어. 아,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도와주네 말이. 와! 했다. 상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똥 치우는 상상. 헐, 대박이야. 야, 헐. 말도 안 돼. 말. 아. 저희 멜번 승마전 미니어처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 밥목장을 가서 거기 있는 미니어처에 똥을 쳤구나 치워질 거예요. 좋아요. 저 친구들은 좀 약간 귀여운데? 주니어들 느낌인데? 어머! 아이야. 이렇게 많이 따놨어, 얘들아. 아이야. 아!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이 자식 만져보지 말고 빨리 똥이나 치우세요. 아, 여기는 정말. 오빠 조용히 일할 수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이 치웠어요, 근데. 똥이 진짜 상당하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건강해서 그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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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교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교감? 교감 되고 좋다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자연이에요, 다.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니까 뭔가 내가 자연을 좀 누비는 느낌? 내가 힐링되는 기분?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가기 싫어요, 갑자기. 너무 재밌어. 교수님은 나나님이나 여사님 좀 타는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면 겁이 많아가지고 몸이 딱 굳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 올라가니까 되게 부드럽게 그루브 타셔서 잘 타시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코치님 덕분에 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정말로. 나나님 알리샤의 체험기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 그 기혼이에요? 기혼이요? 네. 약간 single married? 네. 아, 지금 결혼하는 중이에요. 이번 년인가 내년에 좀 결혼하기로 했어요. 와! 예쁘죠? 괜찮은데? 너무 멋있네요. 나 남으려고. 오시면은 제가 항상 가르칠게요. 그래요? 네. 좋죠. 네. 리자야,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왜? 왜? 결혼하시는 중이래. 아! 아마도 형이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혼하는 의미로 빨리 바꾸자. 근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대, 너 만나니까. 진짜.